점심 식사. 보리굴 믿어 처음 먹어봤당. 홍어는 처음 먹어보지만 찾아 먹을 맛은 아닌 것 같았당. 아, 저걸 왜 낭독을 하는 거죠? 이러려고 팔라고 요청하셨는지. 아, 좀 별로예요.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왜 그러세요? 낭독을 하니까 민망하잖아. 아, 근데 저 왜 낭독하신 거예요? 그냥 좀 가까운 친근감의 표시인데. 아, 또 맞았네. 네, 먹자 먹자. 와, 대박이다. 오, 빛깔 봐. 오, 너무 좋아요. 저게 1인분이에요? 네. 되게 12,000원. 우와, 진짜.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대박, 이거 육회 비빔밥이랑 또 아예 다르겠는데? 오, 완전 다르죠. 생고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네. 초장과? 어머. 여기 있지. 민망하지? 괜찮아. 같이 먹어도 돼.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 맛있다, 맛있어. 아, 뭐야, 맛있다, 맛있어. 아, 뭐야. 야, 여기 맛있겠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생고기 비빔밥은. 이거 먹고, 어? 더욱더 열심히 해야 돼. 응? 은정아, 알았지? 네. 응? 잘 먹어. 인사 먹으면 씌워야 되는데. 아, 그럴까요? 응. 그래야지 인스타에 올리지. 아... 응? 또 눈 감고 하려고 그러지? 자, 키울게요. 하나, 둘, 셋. 와. 좀 살짝만 멈춰도 돼, 선생님. 하나, 둘, 셋. 좋아요, 열둘 봅니다. 한 자릿수 봅니다. 아홉 개 정도. 눈을 한번 찍어요. 눈을 딛고 감고. 저게 요즘 세대 눈 감기구나. 아, 이거예요? 아까 따라한 게 저거예요. 저거. 아, 여기 주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게 뭔가 했는데. 야, 우리 먼저 고기 좀 굽자. 와, 근데 고기 이거 먹기가 아깝다. 진짜 아까울 정도로 너무 고급스러운데? 우리 그 정도 먹을 수 있잖아. 응? 가장 아름다운 소리죠. 와. 너무 이김 질겨, 소고기는. 먹어, 먹어. 이거 너무 질기만 맞았으니까. 아, 한우는 늘 진리예요. 아, 진짜 녹죠?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산에 갔다가 와서 더욱더 맛있어. 미쳐먹이 진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회식할 때마다 돼지고기만 먹구나. 미안하다, 내가 진짜. 내가 좀 이렇게 오해를 한 게 있어. 내가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너네들도 소고기를 많이 먹어서 좀 좋아하지 않겠거니라고 생각했잖아. 한 번도 안 사줬는데. 이번 기회를 보니까 지금 너네 너무 잘 먹는다. 저희는 소고기 좀 많은데. 이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소고기가 미국은 소고기가 싸고 굉장히 싸거든요. 싸고 그래서 거의 동맥경화 걸릴 정도로 많이 먹어서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돈 때문에 이걸 아끼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근데 보통 이제 고깃집 가면은 고기를 좀 먹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 비빔밥 같은 거 가거든요. 근데 비빔밥을 먼저 잔뜩 먹여놓고 이제 고기를 가면 이거 굉장히 너무 속이 보이는 자체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채워놓고 생고기 비빔밥은 괜찮고 그냥 한우 고기는 생고기 비빔밥 미국에서 먹을 수가 없는 물려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죠? 한 12 한국에 온 지 12년이면 미국이 기억나요? 네? 미국 기억나요? 뭐가 있었는데? 자, 근데 고향이 광주가 아니... 아, 저는 장흥이에요. 저는 광주요. 광주. 네. 은정이는?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 나 알아. 아, 나 기억나는데? 이거 못 맞히면 좀... 우리는 다 알아요. 은정이 고향이 어디야? 무안이요. 오, 무안하네. 아직 여기까지 했죠? 자, 여기까지 했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우, 나 화장실 갔다 왔잖아. 무한이야, 무한. 와, 맞아. 편해지네요. 아, 그랬구나. 형성이 생일이? 저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 네. 어? 내가 1월 19일인데 그럼 하루 차이네? 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1월 15일. 1월 20일. 갑자기 왜 오는 거예요? 1월... 오늘이요, 23일. 오늘이라고?
생일이었어요. 오늘이요? 23일. 잠깐만. 오늘 생일인데 쉬는 날이었는데 등산을 듣고 간 거예요? 잘 몰랐다. 왜냐면 집에서 혼자 있으면 자고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생일을 축하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생일인데 뭐 약속 없어? 있었죠. 어저께도 친구들과 약속 있었는데. 깼어. 아, 등산 가자니까는 놀 수가 있나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심했다. 아, 이거는 생일날 이거는. 예. 아, 사장님 갑갑해요. 사장님 갑갑해요. 아, 알고 있었어. 그치. 모르는 척해도 힘들다.